이어질 13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인상 깊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면 1. 홍예인의 병을 알게 된 가족들. 기자회견 장소에서 결국 쓰러져 버린 혜인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혜인을 찾아 병원으로 온 퀸즈 가족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울먹이는 눈으로 혜인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선아의 모습이 인상 깊기도 했던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들보다 현우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게 슬펐던 혜인의 마음속 이야기들이 더욱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혜인이가 깨어났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해당 상황 이후로 확실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혜인이 된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이어질 13화에서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는 혜인이가 등장해 장면들을 보며 찡하기도 했는데, 현우가 선물한 반지를 결국 착용한 혜인이가 된 만큼,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된 만큼 혜인이가 좋은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2. 윤은성과 천달. 용두리로 넘어오기 전 혜인의 기자회견 장면을 보고 놀라 은성에게 전화한 다해를 볼수 있었죠. 화면에서 본게 진짜냐며 공황장애가 있는 수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큰일 나는데 약을 못 챙겨갔을 것 같다며 약만 좀 전달해 달라 부탁하는 다혜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런 다혜의 모습에 더 화가 나또 그딴 걸로 전화하면 수철이를 죽이겠다 말하는 분노한 은성도 볼수 있었는데요. 다혜가 수철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윤은성을 떠나 수철에게 돌아간 다혜가 되었으니 퀸즈를 도와 은성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돼주지 않을까 싶죠. 사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천다혜와 윤은성의 과거 상황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시작점이 될 사건이나 장면을 기대하고 있기도 했었는데, 왠지 그 모습들이 곧 등장하게 될것 같기도 하죠. 그저 퀸즈를 털기 위한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었던 건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릴 적 혜인을 좋아했던 은성, 또 수철을 바라보는 다혜를 보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퀸즈만 바라보며 악인으로 크진 않았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 때문에 어울리진 않지만 둘 사이에도 어줍지 않은 우정 같은 게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마음에 은성이 끝까지 가진 않게 말리는 다혜가 되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혜인이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면 다혜가 물구나무를 서서 말린다고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을 녀석이라 기대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은성과 다혜가 매력적인 악인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과거 상황들도 회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3. 기대되는 특별 출연. 이전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김신록 배우님의 특별 출연 장면을 볼수 있었죠. 이제까지 등장했던 특별 출연 인물들 중 가장 적은 분량으로 등장해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기도 했던,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흥미로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정서 배우님부터 송중기 배우님을 거쳐 요즘 대세 김신록 배우님까지 대배우들이 특별 출연을 하고 있다 보니 당연하게도 다음 출연할 특별 출연 배우님들을 기다리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배우로는 제가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었던 별에서 온 도민준, 그러니까 현우와 마주할 천송이 전지현 배우님이었고, 다음으로는 은근히 과거 예쁘게 태어난 에라로 활동했던 혜인이와 마주할 고동만, 박서준 배우님 관련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등장해주기만 한다면 퀸즈백화점에 등장할 천송이만큼 너무나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재밌게 시청했던 드라마 쌈마이웨이였어서 혜인이를 에라로 착각하는 박서준 배우님이 등장한다면 물개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고, 쌈마이웨이 설정을 버린다면 혜인이의 꼬마 시절 첫사랑이었던 설정으로 등장하진 않을까. 재밌는 상황들이 마구마구 상상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어질 13화, 윤은성을 등지고 퀸즈로 돌아온 천달, 기대되는 다음 특별 출연 인물까지, 과연 용두리와 퀸즈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